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무소속 러쉬 총선 하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총선 하프로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문석균 씨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대표입니다. 먼저 문석균 씨가 어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영구 제명이라고 언포를 놨지만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중앙당에서 내려꽂은 후보는 민주당을 위해서, 천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반드시 살아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통, 이미 저 지역, 뭐 아버지의 지역이긴 해요.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중앙당이 다른 후보, 인재영입된 소방관을 내려꽂았어요. 문석규 씨 말대로라면. 그 상황에서 지금 문석규 씨가 그분이 중앙당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소속으로 좀 출마하겠다. 네. 앞서서 이해찬 대표가 경고했잖아요. 그럼 너 영구제명 시킬 거야. 이거 일단은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네요? 영구제명 시키겠다는 그 약속은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에요. 본인도 2016년에 다시 무소속으로 들어왔고요. 만약에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이 약간 의석수가 부족한 1당이 되면, 2당이 되면요. 무차별적인 영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1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건 안 지켜질 약속 같고요. 문석균 씨가 출마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억울하다. 우리 아버지 문희상 의장이 여기서 육선을 하면서 국회의장까지 배출한 지역인데 32살 소방관 출신의 청년을 보냈다. 과연 이게 맞냐라는 그런 억울함과 예. 또 하나는 아 나는 무소속 나가도 당선될 수 있어라고 판단이 쓴 거예요. 지금 보수 우파 쪽도 두 명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표가 갈래요. 그리고 이쪽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도 두 명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조직과 아빠 찬스를 쓰면 나는 사자 구도에서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출마한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잖아요. 이쪽에서 당대표의 어떤 불호령 같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 어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속출된다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개면쩍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이요. 대략 5명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년과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회유와 협박.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 진짜 출마할 거야? 너 그럼 저 가만 안 둬?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고 아유 출마하지 마. 그러면 다른 자리 이렇게 좀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할 수도 있거든요. 민병두 의원도 출마하겠다고 하겠지만 많은 설득과 회유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5명이 무소속 출마를 공언했지만 되게 좀 축소될 것 같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장통 네. 영입돼서 중앙당에서 너 저기 나가 해서 예 하고 그 지역에 나간 민주당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은 되게 황당할 거예요. 외롭다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해주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력함이라고 해야 될지 무기력함이라고 해야 할지 무관심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은 좀 지도부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는 사실은 당 차원에서도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이제 와서 오영환 씨를 다른 데로 나가볼래?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공천 다 끝났으니까. 없습니다. 이제 저 상태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문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해서 다시 살아 돌아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사자구도 돼서 과연 누가 될지 하여튼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하프리인데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